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요, 이른바 명문대 공대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대부분 의대나 한의대 진학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공계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들었을 때 정말 맥이 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공계 연구자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겠습니다. 상금의 50%를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하는 퀴즈 대한민국, 오늘도 퀴즈 영웅에 도전하는 여섯 분과 함께 그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Round 1. 자, 1라운드 첫 번째 관문 스피드 퀴즈입니다. 그럼 오늘의 도전자들 한 분씩 만나보죠. 자, 먼저 아들아 걱정 마라, 엄마 건망증 한 방에 날려버릴게, 주부 형남순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건망증 안 물려가라, 이사님 땅으로 아자. 네, 반갑습니다. 아, 건망증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좀 요즘 들어와서 좀 심한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건망증 때문에 저 퀴즈 푸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건망증이 없어도 어차피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니까요. 아, 예, 그 말이 정답이네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실력 발휘 충분히 하시길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보통 1, 4분기, 3, 4분기라고 할 때 한 분기는 몇 개월을 말하는 것일까? 답은 3개월입니다. 정답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타격 3관왕은 타율, 타점, 그리고 이것의 기록을 세운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타율, 타점입니다. 아, 타점은 벌써 나왔고요. 답은 홈런이죠. 자, 1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이번 출연자는 이제는 말빨이 아닌 퀴즈발로 킹카에 등극하련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민만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 탔죠.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행정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다고요? 예.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응원단이 많이 온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왔죠? 아, 원래 5명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예. 2명이 어제 술을 마시고 지금 뻗어 있습니다. 아. 어제 과물에서 예. 예, 원래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자, 좋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예. 현재 시각이 6시라면 시계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은 몇 도일까? 답은 90도입니다. 아, 답은 180도죠. 예, 다음 문제 드립니다. 흔히 대학교에서 1학년을 프레시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주니어는 몇 학년을 말하는 것일까? 답은 3학년입니다. 정답입니다. 1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이번 출연자는 퀴즈 잘 푼다고 신기해하지 마세요. 제 실력이라고요. 자,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 신기해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신기해. 아마 이름 한 번만 들어도 사람들이 금방 기억할 거예요. 네, 네, 신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고구려 핀 난초라는 의미에서 예. 그러니까 자기 향기로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자기의 존재를 알린다 그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향기 대신에 퀴즈 실력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자 나오셨는데 네. 자, 어떤 실력일지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 신호였지만 요즘엔 구조를 요청할 때 흔히 쓰는 영어 약자다. 무엇일까? 답은 SOS입니다. 정답입니다. 씨름 경기에서 삿바의 색은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 각각 어떤 색일까? 빨간색과 파란색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자, 이번 출연자는 학생들과 천문대 1박 2일 여행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 입시학원 과학 강사 양계석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자! 가자! 하늘 끝까지! 네, 스튜디오가 쿵쿵 울립니다. 최선. 예. 아, 그래요.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으세요? 예. 예. 그래, 여행 계획을 잡으셨는데 왜 예. 하필 천문대죠? 애들한테 꿈을 보여주고 싶고요. 하늘을 예.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여주고 싶다. 자, 좋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에 쓰는 골뱅이 모양의 기호를 애시라고 읽는다. 그렇다면 인터넷 주소에 쓰는 점은 뭐라고 읽을까? 답은 닷입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로 묶은 머리를 이건 머리라고 한다. 원래 말의 갈기나 꼬리털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댕기머리입니다.
댕기 아닙니다. 답은 말총이죠. 자, 1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이번 출연자는 내 이름처럼 오늘 퀴즈 영웅은 내가 이룬다. 치과의사 이루다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이름이 독특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성함이 무슨 뜻일까요? 예, 원하는 무슨 뜻이든지 다 이루라는 뜻으로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오늘은 여쭤보지 않아도 퀴즈 영웅을 이루실? 아, 예, 아빠 뜻에 따르려면 그래야겠죠. 아, 그래요. 좋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12쌍의 이 뼈가 대칭적으로 위치해 있다. 늑골이라고 부르는 이 뼈는 무엇일까? 답은 갈비뼈입니다. 정답입니다. 미국의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은 이 도형과 모양이 같다. 어떤 도형일까? 답은 오각형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반듯하고 고든 바른 생활 사나이의 면모를 보여주겠다.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근무하는 전영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의 히든카드 전영배입니다. 네. 아, 굉장히 인상이 밝은 분인데요. 그런데 저 손수건을 들고 나오셨어요? 아, 제가 그 루치아노 파바로트를 좋아하는데 예. 그분이 항상 공연에 임할 때면 손수건을 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저도 너무 긴장이 돼서 손수건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퀴즈를 그 손수건을 들고 한번 예예.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풀어보겠다. 퀴즈계의 파바로티 한번 해보고 싶다. 퀴즈계의 파바로티. 예. 그래, 체격은 상당히 차이가 나시는데 예예. 자, 과연 어떤 실력인지 문제 드립니다. 시험에서 답을 반 정도 맞췄을 때 흔히 반 이것 했다고 한다. 가을철 곡식을 수확할 때 하던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타작입니다. 정답입니다. 분자식 O2는 산소를 말한다. 그렇다면 O3는 무엇을 말할까? 답은 오존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자, 100점을 얻은 분이 세 분 계시고요. 200점 얻으신 분이 세 분 계시는데 과연 이분들 중에서 2라운드에 진출할 네 분은 누가 될지 신중한 선택을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음식이 너무 짜거나 쓸 때 흔히 소태 같다고 한다. 여기서 소태란 어디서 나온 말일까? 1. 산 이름 2. 사람 이름 3. 마을 이름 4. 나무 이름 네, 아, 4번이 많이 보이는 가운데 민만기 씨가 2번 사람 이름을 고르셨는데요. 자, 2번과 4번의 대결 정답 4번입니다. 그렇죠. 자, 소태나무 껍질이 가진 쓴맛 때문에 이 소태 같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민만기 씨가 정말 그 소태 같은 맛을 보셨습니다, 이번에. 하지만 문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맹세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1. 사랑과 정열 2. 신뢰와 믿음 3. 몸과 마음 4. 돈과 친구 네, 아, 이번엔 답이 똑같습니다. 전부 3번 몸과 마음을 고르셨는데 저 형남순 씨 네. 건망증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런 건 기억이 잘 나세요? 아, 이거는 기억이 잘 나네요. 이것까지 모르면 아마 짐 싸고 가야 되겠죠. 네. 아, 학창 시절에 외우신 기억이 납니까? 네. 네, 그래요. 그 요즘 그러면 어떤 저 측면에서 자신이 건망증이 있다고 느끼세요? 아,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데요. 식구들한테도 지금 비밀을 하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국을 떠러 갔는데 분명히 국거리를 가지고 갔거든요. 예. 그런데 국을 떠다 보니까 손에 빈손입니다. 국거리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예. 그래서 국 뚜껑을 읽고 국자를 갖다 국소태 탁 넣었는데 국거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신영일 씨? 글쎄요. 예. 바로 국소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거리에. 아.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 진짜 내가 이거 완전 치매로 가는 건가 싶어서 참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예, 가끔 텔레비전 리모컨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TV
리모컨은 안 들어가 있는데 예, 전화기를 예. 이어난 적도 있고요. 전화기를 예. 예. 빨래를 세탁기는 열어갔다가 그곳에 들어들고서 입으라고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저 형남순 씨만 그러신 게 아니고 아마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한 40, 50대 주부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아, 전부 3번을 고르셨는데 정답 3번입니다. 그렇죠. 3번 몸과 마음 6분 모두 100점을 추가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도로 표지다. 이 중에서 일반 국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 네,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의 대결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네 분이 100점씩을 추가하셨는데 첫 번째 사각형이 지방도로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일반 국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세 번째가 고속국도 그리고 네 번째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국제농구연맹에서는 한 팀의 선수 등 번호를 이 숫자부터 15번까지 연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숫자일까? 1, 1, 2, 2, 3, 3, 4, 4. 네, 2번, 3번, 그리고 역시 4번도 보이고 있는데 저 형남순 씨, 네. 또 유일하게 지금 답이 혼자만 4번입니다. 저 이거는 맞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예. 아... 3번까지는 파울 때문에 안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3번까지는 파울 때문에 네. 안 되고 네. 4번부터 될 것이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전영배 씨 3번을 고르셨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4번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 듣고 보니까 상당히 논리적이십니다. 아... 건망증이란 말이 예. 그 말이 그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 예, 그래요. 좋았습니다. 네. 아니, 정답 판정도 안 했는데요, 뭐. 아니, 맞으면 그렇다고, 예. 아니, 그러다 혼자만 들리면 어떡하시려고, 예. 그래서 4번 같다는 말씀이시고. 네. 좋습니다. 자, 2번과 3번 그리고 4번의 대결인데요. 정답 4번입니다. 네. 자, 정말 형남순 씨가 혼자 맞히셨어요. 예. 아, 너무 기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보셨어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심판의 수신호하고 겹쳐서 네. 등번호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인물은 누구일까? 을미사변, 여우사냥, 이미연. 1. 문정왕후. 2. 측천무후. 3. 인현왕후. 4. 명성황후. 네, 이번에 역시 또 답이 똑같습니다. 4번 명성황후를 고르셨는데요. 저 양계석 씨, 예. 여자친구가 염색을 하라고 시켰다면서요? 네. 예, 아니 왜 그렇습니까? 젊어 보이라고요. 젊어 보이라고? 예. 예. 여자친구분하고 나이 차가? 5살 납니다. 5살? 예. 예. 굉장히 그... 예. 염색을 한 다음에 별명이 세바스찬으로 예. 세바스찬은 예. 세바스찬은 좋은 별명이고요. 예. 노란 돼지라고 이런 별명까지 얻어서 노란 돼지. 예. 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별명은 그럼 별로 없어요. 제가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예, 예. 양계석이라고 그래서 예. 주로 닭과 관련된 별명이 많아요. 예. 양계장, 양닭돌. 양닭돌. 그대로 예, 해석을 해갖고. 예, 그러네요. 이런 별명들이 많습니다. 예, 정말 뜻이 닭돌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래요. 자, 뭐 아주 여섯 분 분위기가 다 화기애애한 게 다 답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점수가 좋은 분이 600점, 그리고 500점, 300점까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2라운드에 올라갈 분이 결정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동물이 들어있지 않은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 1. 우이독경. 2. 절차탕마. 3. 토사구팽. 4. 호시탐탐.
네, 아 답이 똑같습니다. 전부 2번 절차 탁마를 고르셨는데요. 자, 다른 보기를 보면요. 우이도경에는 소가 들어가고 토사구팽에는 토끼와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시탐탐엔 호랑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2번 절차 탁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점수를 보면 600점을 얻은 분이 두 분인 가운데 700점을 얻은 분이 신기애 씨, 이루다 씨, 전영배 씨입니다. 이 세 분이 먼저 2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바다 이름은 무엇일까? 이 바다의 연안 국들은 17, 18세기 식민지 쟁탈전의 희생물. 쿠바,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과 접해 있는 성남순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카리브해. 카리브해 정답입니다. 망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교수님, 후배들아 미안하다. 아유, 근데 하여간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 사귀는 분한테요,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예. 라운드 2. 퀴즈 대한민국 2라운드. 아, 오늘은 여성의 강세입니다. 여성 세 분, 남성 한 분이 올라오셨는데요. 저 신기애 씨. 네. 예. 지금 전공하고 계신 게 지구환경 시스템 공학고요. 네. 석사 과정에 계시는데 이게 어떤 걸 배우는 겁니까? 원래 학부 과목은요. 예. 옛날 도시공학, 토목공학, 자원공학이 합쳐진 예. 이름이고요. 그래서 네. 지구환경 시스템 공학부. 예. 지구를 지키는 예, 독수리 오영재 같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 뭘 공부하세요? 그럼 저는 독수리 오영재예요, 그렇게.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이루다 씨. 네. 혹시 저 친척이나 에이. 아니면 형제 중에서도 이름이 독특한 분이 있습니까? 예, 제 여동생 이름이 이루지입니다. 이루지? 네. 예. 아, 루다, 루지. 네. 예, 같이 왔습니까? 아니요, 오늘 바빠서 못 왔습니다. 아, 아쉽네요. 예. 자, 과연 이 네 분 중에서 3라운드에 올라가는 두 분은 누가 될지. 이제 2라운드 1단계 연상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동물은 무엇일까? 호기심, 도둑, 세수, 부뚜막. 고양이, 답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정답입니다. 신기애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색은 무엇일까? 거짓말, 소화기, 정지, 공휴일. 답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정답입니다. 이루다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 여성들은 모두 어떤 신분일까? 논개, 월매, 황진이, 개월향. 답은 기생입니다. 기생 정답입니다. 전영배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건축물은 무엇일까? 골든게이트, 화이강, 폭네프, 메디슨 카운티. 답은 다리입니다. 다리 정답입니다. 자, 이제 2단계 다시 형남순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이 보석을 갈아 물에 타먹으면 눈이 밝아지며 목소리가 아름다워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낭낭한 목소리를 비유하는 데 쓰이는 1음절의 이 보석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옥입니다. 옥 정답입니다. 신기애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공통된 인물은 누구일까? 김동인 소설 감자에서 복녀는 이 사람 밭에 감자를 훔침. 옛 가요 중 비단이 장사 이 사람 명월이한테 반해서. 5초 드립니다. 답은 돌쇠 하겠습니다. 돌쇠 아닙니다. 예.
글쎄 지금 아마 돌쇠 같은 남자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답은 왕서방입니다. 예. 자, 두 번째 보기가 김정구 선생의 왕서방 연서라는 제목의 노래였죠. 자, 이렇게 해서 신기애 씨 문제를 놓치면서 신호등 색깔이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루 다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송수 씨를 위해 전자파를 공간으로 보내거나 받기 위한 장치다. 예전에 텔레비전 위에 달려있던 것으로 곤충의 촉각이란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정답입니다. 전영배 씨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조를 나누어서 노래를 부르되 각 조가 똑같은 가락을 몇 마디씩 뒤늦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무엇이라고 할까? 답은 돌림노래입니다. 돌림노래, 정답입니다. 네. 자, 2단계에서 신기애 씨가 왕서방 문제를 놓치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못 들어보셨나요? 아, 네,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셨군요. 예, 안 나. 예. 그래요. 지금 저 사귀는 남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그러면 뭐 나온 김에 이렇게 남자친구 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좋으세요? 아, 저는 눈이 지극히 평범한 수준이고요. 예. 외모는 뭐 장동건 씨나 예. 성격은 뭐 한석규 씨 정도 예. 되는 그리고 재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뭐 그런 남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신기합니다. 예. 자, 3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 문제 드립니다. 이 말은 기부금이나 상금 등에서 액수를 밝히지 않고 주는 돈을 가리킨다. 돈을 넣은 봉투 하나 라고 풀이되는 이 말은 무엇일까? 답은 금일봉입니다. 금일봉, 정답입니다. 자, 신기애 씨 문제 드립니다. 프랑스의 한 작가는 이것에 대해 악마와 같이 검고 지옥과 같이 뜨겁고 천사와 같이 순수하고 키스처럼 달콤하다라고 했다. 기호 식품인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커피입니다. 커피, 정답입니다. 이루다시 문제 드립니다. 초등학교 과학 실험 시간에 많이 사용되는 이것은 재생 섬유소로 만든 얇은 필름이다. 이것에 끈적끈적한 물질을 발라 테이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셀로판입니다. 흔히 셀로판지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셀로판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루다 씨도 노란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전영배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어떤 질병에 대한 설명일까?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이 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임산부에게 많이 발병. 혈액 속에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줄어든 상태. 답은 빈혈입니다. 빈혈, 정답입니다. 자, 3단계에서 이루다 씨가 노란 신호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치과에 계시는데 사실 사람들이 치과 가라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예. 예. 그 환자가 아프다고 막 할 때 어떻게 뭐 특별히 좀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으라고 합니다. 아, 그냥 참아라?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루다 씨도 지금 치아가 별로 안 좋은 게 있는데 무서워서 본인의 치아는 못 고치고 있다고요? 네, 찬물 마실 때마다 실인데 예. 무서워서 못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치과 의사라고 해서 뭐 치료도 잘 받고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예. 자, 아, 4단계 다시 형남순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는 일교차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의 산물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나무일수록 빛깔이 산뜻하다. 여기서 이것은 기후의 변화로 나뭇잎 속에 엽록소가 분해되고 새로운 색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무엇일까? 답은 단풍입니다. 단풍, 정답입니다.
신기애 씨 문제 드립니다. 중국의 고사 성어 중 남귤 북지란 말은 강남에 심은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이것이 된다는 말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지를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탱자 하겠습니다. 탱자 정답입니다. 이루다 씨 문제 드립니다. 일본에서는 새해에 가장 좋은 길몽으로 이것 꿈을 꼽는다고 한다. 만년설로 유명하며 일본에서 가장 높은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후지산입니다. 후지산 정답입니다. 전영배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 건물들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 70, 녹지원, 효자동 사랑방, 춘추관. 답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정답입니다. 네. 자, 과연 5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시 형남순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독일 민담에서 유래한 이것은 자신과 똑같은 외모를 가진 또 다른 자아를 의미하는 용어로 만약 자신의 이것과 만나게 된다면 죽는다는 전설이 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도플갱어입니다. 도플갱어 정답입니다. 신기애 씨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색상의 색 조각을 이어붙여 건축물이나 공예품의 표면을 장식하는 미술 기법이다. 고대 이집트를 비롯한 초기 문명 시대에 이미 존재했으며 중세 유럽의 교회나 성당의 바닥이나 벽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이 미술 기법을 뭐라고 할까? 답은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정답입니다. 이루다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다트나 관역의 정중앙. 초기 실리콘밸리에 뛰어든 젊은 벤처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말. 답은 눈 아이입니다. 아이 정답입니다. 이제 전영배 씨 문제 드립니다. 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가 첫 번째 박을 타고 좋아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쓰인 이 장단은 판소리나 산조에 쓰이는 네 박에 가장 빠른 것으로 매우 분주한 대목이나 절정에 쓰인다. 무엇일까? 답은 휘몰이입니다. 휘몰이 정답입니다. 네, 아, 5단계 네 분이 잘 통과하셨는데 자, 어떻게 될지 다시 문제 드립니다. 주로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찬 음식을 먹어서 자주 일어나는 이것은 모가나무의 가지와 잎을 다려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흔히 한방에서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를 하면서 배가 심하게 아픈 것을 가리키는 이 말은 무엇일까? 답은 토사강난입니다. 다시 한 번요? 토사강난. 정답입니다. 네. 흔히 줄여서 광란이라고도 합니다. 예. 자, 신기애 씨 문제 드립니다. 예부터 인도 여성들은 이마에 점을 그렸는데 이 점은 기혼자라는 표시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혼 여성들도 장식용으로 이마에 이것을 그린다고 하는데 인도 여성들이 미간 사이에 그리는 이 점을 뭐라고 할까? 답은 반디입니다. 반디? 아닙니다. 뭔가 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답은 빈디입니다. B-I-N-D-I예요. 아쉽습니다. 안타깝게도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서 탈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약주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담배도 피우시고요. 근데 요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남은 기간 동안 꼭 금연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빠 꼭 공연하세요. 얼마 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이것은 부처가 영치산에서 설법하던 모습을 상징화한 불교의 전통의식이다. 영혼 전도와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과 함께 범표와 춤 등이 함께 공연돼 종합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인 이 의식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영산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루다 씨도 빨간 신호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파란 신호가 남아있는 형남순 씨 그리고 전영배 씨가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도 진짜 즐겁고요.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신랑 사랑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아, 너무 닭살이다. 라운드 3. 퀴즈 대한민국 3라운드 진출자 두 분을 만나봅니다. 먼저 은혼식을 위한 멋진 추억을 만들겠다. 형남순 씨입니다. 네, 퀴즈계 파바로티가 되겠다. 전영배 씨입니다. 자, 오늘 3라운드는 20살 차이가 나는 두 남녀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자, 한 문제 500만 원씩 최대 5천만 원까지 획득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최후의 상금에 도전하는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자, 먼저 문제를 풀 순서를 결정할 OX 퀴즈를 드립니다. 달팽이는 이빨이 있다. 자, 전용배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X입니다. X 아닙니다. 예. 답은 맞답니다. 이빨에 한 종류인 치설이 있어서 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오늘 3라운드는 형남순 씨의 선공으로 시작됩니다. 10개의 제시어 중에 한 가지를 골라주시죠. 청량음료 하겠습니다. 청량음료 국제 문제입니다. 청량음료와 초콜릿 이제 마음대로 드세요. 최근 세계 반도핑기구는 감기약 성분 중 하나인 슈도에페드린과 함께 차와 초콜릿 등에 함유된 이것을 금지 약물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들은 이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이나 커피, 콜라 등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식물에서 추출되는 염기성 성분인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카페인으로 하겠습니다. 카페인 정답입니다. 자, 1대0으로 형남순 씨가 앞서면서 누적 상금 500만 원이 됐습니다. 전영배 씨가 동점을 만들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장수로 하겠습니다. 장수 일반 상식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장수 마을 이것. 얼마 전 타임즈는 아시아인의 장수 비결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이곳을 아시아의 대표적인 장수 마을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다. 이곳의 장수 비결은 저지방이 함유된 식사라고 하는데 전라북도 남단의 산간지대에 있으며 인근의 구례, 담양 등과 함께 장수 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쉽다면 쉬운 문제였는데 답은 순창입니다. 예, 전북 순창군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예, 그래요. 자, 첫 문제를 놓치셨는데 전영배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인천입니다. 인천. 네. 예. 지금 부산 아지매와 인천 총각의 대결입니다. 예. 자, 아지매가 다시 앞서 나갈지. 자, 다음 제시어 골라주시죠. 왕세자 하겠습니다.
왕세자 역사 문제입니다. 왕세자도 이곳에서 수업을 받았다. 또한 이곳 안에서는 왕세자라 해도 스승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야 했다. 고려 때 교육기관인 국자감에서 명칭이 바뀐 이곳은 유교 교육을 담당했던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최고 책임자로 대사성을 두었다. 태학, 반궁, 학궁 등으로 불렸던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성균관으로 하겠습니다. 성균관. 정답입니다. 네. 자, 2대 0으로 앞서면서 누적 상금 1,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오늘 혼자 오셨어요. 함께 기뻐해 줄 가족이 없다는 게 지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누구랑 같이 올 걸 그랬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예, 그래요. 자, 전영배 씨가 좀 힘을 내셔야죠. 제시어 골라주시죠. 한반도로 하겠습니다. 한반도 과학상식 문제입니다. 한반도 바닷속 이것을 감시한다. 한반도 주변 바다에 녹아있는 이것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이것의 농도가 20년 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이것의 농도를 크게 변화시킬 만한 공중 핵실험이나 핵 폐기물 등의 해양 오염이 없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데 인공 방사성 원소의 하나로 원자 폭탄 등에 이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답은 플루토늄입니다. 플루토늄. 정답입니다. 자,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2대 1 격차를 좁히면서 누적 상금 1,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저 형남순 씨. 네. 아, 지금까지 실력으로 봐서는 뭐 처음에 치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치매가 아니라 건망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 제가 치매인가 봐요. 예. 아 건망증이 있다는 게 저 전혀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아마 건망증이 봐준다고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야 아주 그 건망증이 마음이 좋네요. 예 그래요. 근데 저 독특한 그 건망증 치료법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컴퓨터를 못 하시는데 컴퓨터로 할 줄 아는 게 딱 한 가지 있으시다고요. 네, 고스톱입니다. 고스톱. 예. 아, 그걸 하면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머리를 쓰는 거니까 예. 예, 예. 좀 계산을 해야 되고 예. 그러고 손으로 자꾸 마우스를 만지고 하니까 예. 손가락 운동도 도움이 되고 머리 자꾸 쓰니까 좀 아무래도 덜 녹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예. 자, 이제 다시 형남순 씨가 격차를 벌릴지 제시어 골라 주시죠. 국회로 하겠습니다. 국회 사회 문제입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 이 책의 서문 내걸어 최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는 이 책의 서문을 적은 액자를 회의실에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이 책의 서문은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내고 또 죽이니 인명은 하늘에 매어 있다는 글로 시작해 삼가고 또 삼가는 것으로서 형을 다스리는 근본인 것이다 는 말로 끝맺는다.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이 형벌을 다루는 관리들을 계몽하기 위해 지은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 답은 흠흠신서로 하겠습니다. 흠흠신서. 정답입니다. 네. 자, 3대 1이 되면서 누적 상금은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아, 이 흠흠신서 배우신 지가 꽤 됐을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씩 이거 신문에 며칠 전에 좀 넣었던 것 같고 예. 신문을 아, 좀 자세히 보는 편이니까. 예.
그렇군요. 아,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십니다. 자, 이제 전영배 씨가 다시 격차를 좁혀야 될 텐데 제시어 골라주시죠. 예, 막는다로 하겠습니다. 막는다. 아마 지금 형남순 씨를 좀 막아보고 싶은 그런, 예, 예, 과학상식 문제입니다. 지폐나 카드의 위조와 변조, 이것으로 막는다. 이것은 1948년 한 물리학자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됐다. 빛의 방향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 지폐나 카드의 위조나 변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주류 등의 상표에 부착하기도 한다. 각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이 이미지를 뭐라고 할까? 5초 드립니다. 답은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 정답입니다. 네. 자, 3대 2로 다시 따라 붙으면서 누적 상금은 2,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제 형남순 씨가 다시 격차를 벌릴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활가위 하겠습니다. 활가위, 과학 문제입니다. 힘껏 잡아당긴 활의 줄처럼 구부러질 때도 있고 가위와 같이 벌어질 때도 있어 참으로 천변만화의 모습을 나타낸다. 조선 중종 때 경주에서 관측한 이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은 태양 표면에서 날아온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의해 극지방 상층의 대기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방전 현상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오로라로 하겠습니다. 오로라. 정답입니다. 네. 자, 네 번째 문제도 맞추면서 4대 2, 누적 상금은 3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자, 아, 형남순 씨. 네. 네. 아, 지금 너무 긴장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문제는 참 잘 맞추십니다. 예. 만약에 지금 상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네, 상금 받으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첫째, 지금 부서진 싱크대를 고치고 싶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둘째는 지금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올키가 조카가 아픈데, 예, 돌보고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데 거기, 예, 보태주고 싶습니다. 아, 예. 남는다면, 예, 원래 25주년 기념식인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기념일에 남편한테서 받기만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이 돈으로 커플링을 만들어 하나씩 끼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은혼식 기념 커플링. 네. 네. 야, 거의 뭐 이제 50을 바라보시는데 그 나이에 커플링을 또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 마음은 젖거든요. 예, 아직. 아, 좋습니다. 은혼식이니까 그럼 커플링도 은으로 어떻게? 아니에요. 은보다는 아무래도 금이 좋겠죠. 예, 역시 금으로. 네. 예, 좋습니다. 자, 아, 이번 문제를 전영배 씨가 꼭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4대 2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문제 틀리면 대결 여기서 끝납니다. 예. 자, 제시어 골라주시죠. 짐승으로 하겠습니다. 짐승, 인물 문제입니다. 추억 속에 달려간 짐승. 지하에서 녹슬지 않는 나이프의 빛깔. 피와 섞인 노래. 내 아내, 나이 먹지 않는 그대여. 미국 영화 배우인 이 사람의 묘비명에 새겨진 글로 이 사람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한 시인이 쓴 것이다. 반항적인 눈빛과 연기로 1950년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지만 단 세 편의 영화만을 남기고 젊은 나이에 불운의 사고로 죽고 말았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답은 제임스 딘입니다. 제임스 딘. 정답입니다.
네. 자, 4대 3이 되면서 누적 상금 3,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전영배 씨는 만약에 오늘 퀴즈 영웅이 된다면 상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희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쪽에 조금 기부를 하고 예. 그다음에 좀 더 상금이 많으면 그 제가 졸업한 그 인문학부 쪽에 장학금을 예. 좀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무슨 표지판을 하나 세우시겠다고. 예, 그리고 예. 거기서 조금이 나오면 예.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저도 그렇지만 그 꼬마 친구들이 그 롤러블레이드를 많이 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운전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예.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표지판 쪽에 예. 아이들이 놀고 있다는 거를 그 운전자들이 예. 인식할 수 있도록 예. 표지판을 세우면 조금 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돈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녀회에 조금 기탁을 해서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 아직 여자친구가 없답니다. 예. 아마 방송을 보고 또 연락이 많이 올 겁니다. 예. 자, 이제 형남순 씨가 남은 제시어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고르셔야 되는데 저 별명이 순악질이세요? 네. 예. 아니, 전혀 저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별명? 남편한테만 전용 별명입니다. 남편한테만요? 네. 그러면 막 저 남편을 못 살게 구우시나 봐요? 그런 게 아니고 예. 이제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예, 예. 그러고 또 좀 아무래도 제가 하는 잔소리는 좋은 건데 예. 남편 쪽에서 볼 때는 그게 좀 지나치니까 예. 따라다니면서 하지 마라 하고 한다고 붙인 게 순화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만족합니다. 그게 나쁜 뜻은 아니니까. 예. 예. 그럼 남편을 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예 좋습니다. 자, 부산에서 오신 순화질 아줌마가 과연 여기서 3라운드를 끝낼지 문제 맞히면 끝납니다. 자, 제시어 두 개 남았는데 하나 골라주시죠. 애정하겠습니다. 애정. 예, 의심보다는 아무래도 애정 쪽이 예, 대중문화 문제입니다. 그래도 가장 애정이 가는 것은 이 작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이 작품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이라 불리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첫 번째 연출작으로 기계 문명의 발달로 빚어진 암울한 미래상이라는 진지한 주제를 담고 있다. 인더스트리아라는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활약하는 주인공 소년의 모험담을 그린 이 TV용 만화 영화는 무엇일까? 답은 미래소년 코난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소년 코난. 코난. 정답입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를 응원해주신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형, 형수님, 동생 그리고 이쁜 쌍둥이들이 여기까지 응원해서 너무 고맙고요. 나중에 우리 쌍둥이들이 커서 이런 프로그램에 출전을 해서 그때 좋은 실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널 네 문제 중 세 문제를 맞히면 4천만 원의 상금과 퀴즈 영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평범한 아줌마, 그러나 실력만은 평범치 않다. 주부 형남순. 부산 아짐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는 그녀의 도전이 시작된다. 여보, 영웅 먹고 갈게. 예, 기대하이소. 4라운드는 도전 상금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4천만 원대 문제가 준비됐는데요. 출제되는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를 맞춰야 상금과 퀴즈 영웅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자, 문제 A, B, C 세 개의 세트가 있고 각 세트 제시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A, 바람 하겠습니다. 바람, 문학 문제로 최후의 도전 4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이것.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이것. 단편소설 무진기행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은 1964년 소설가 김승옥이 발표한 것으로 감각적이고 섬세한 언어 구사와 문체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안개입니다. 안개. 정답입니다. 자, 한 문제씩 맞출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드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퀴즈 영웅으로 가는 길에 안개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히면 4천만 원의 상금을 얻게 됩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라크 파병을 요구하는 이것의 은근한 말 한마디에 여러 나라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미국은 어디로 가는가? 21세기의 로마 제국이 되는 것인가? 미국의 패권주의를 빗대어 표현할 때 종종 등장하는 이것은 거상이나 거인을 뜻하는 말이다.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였던 에게해 로도스 섬의 거상이 대표적이며 원래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이집트의 거대한 스핑크스를 보고 칭한 것이 그 기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콜로서스입니다. 콜로서스. 정답입니다. 네. 아, 대단한 실력입니다. 3라운드부터 지금까지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히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히면 대망의 4천만 원의 상금을 얻게 되는데요. 자, 지금 누가 생각나세요? 남편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자, 지금도 배를 타고 있을 남편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여보, 지금까지도 항상 변함없이 잘 대해줬는데 앞으로도 우리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살아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마 지금 부부싸움을 하신 다음에 TV를 보고 계신 부부들은 아마 형남순 씨의 모습만 봐도 바로 화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지 문제 드립니다. 일일부 이것, 고중생 이것.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라는 말로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명한 경구다.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한자어는 순서대로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 아쉽습니다. 예, 조금 어려웠나요? 답은 독서와 형극입니다.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가시나무를 뜻하는 형극. 자, 입에 가시가 돋는다. 자, 하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한 문제로 4천만 원이냐 400만 원이냐가 결정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지난달 목성 탐사 무인 우주선인 갈릴레오호가 우주에서 일생을 마쳤다. 갈릴레오호는 지구와 달 사이를 1만 회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인 48억 킬로미터를 탐험했고 1만 4천여 장의 목성 사진을 지구에 보내왔다. 특히 가장 큰 성과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 별에서 염분이 있는 바다를 확인한 것인데 화성과 더불어 생물체 존재 가능성이 발견되어 주목받고 있는 이 별은 무엇일까? 답은
4번 유레파입니다. 다시 한 번요? 유레파. 유레파. 네. 아닙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답은 유로파인데요. 자, 정말 아쉽게도 형남순 씨 퀴즈 영웅 도전에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